자, 디프 드론으로 지름이 80mm, 높이 50mm, 얇은 평판에 원통 연결을 만들고 잘 때, 플랭크의 지름은, 소재지, 소재. 그러니까, 디프 드론인 건 뭐지? 디프 드론의 용도. 바닥에 연매가 없는 용기 제작이 소선 가공이지. 그러니까 기계 공작 부분 암기란 말이야. 그러면 목적이 뭐야? 이렇게 용기를 만들고 싶은데 용기가 이래되네. 그럼 용기가 조금 요는 나중에 이제 자굴에서 없애져야 된다, 그죠? 그럼 이 용기를 만들 때 디프 드로잉 바닥에 연매가 없는 용기 만드는 게 디프 드로잉이다. 어쨌든 디프 드로잉의 요 지름이 얼마? 디프 드로잉 지름이 이게 80이고 높이가 얼마인? 50인. 이런 용기를 만들고 싶을 때 이런 용기를 만들 때 사용해야 될이 소재의 지름을 물어본 거야. 이게 블랭크의 지름이야, 그죠? 알겠지? 이거를 왜 블랭크라는 용어를 썼을까? 이 소재를 왜 블랭크라는 용어를 썼을까? 자, 우리가 그 전단 가공에서 자, 내가 펀칭을 했지, 그지? 펀칭을 하면 이 뚫려진 거를 뭐랬지? 블랭크, 뚫려지고 남은 거를 스크랩이라고 했지? 전단 가공 형태에서, 전단 가공에서 요거 뚫려진 거를 뭐랬다고? 블랭크라 하고 뚫려지고 남은 거를 스크랩이라고 했지? 응? 나 했다. 스크랩이라고 했다, 그죠? 뚫려진 요거를 뭐랬다고? 블랭크고 이게 소재단 말이야, 알았지? 그렇지? 그러면 이게 목적인 것은 뭐였지? 펀칭. 이게 목적인 것은 블랭커 이래 했잖아, 그지? 이런 블랭킹이고, 블랭킹, 그지? 블랭킹. 그래서 블랭크라는 용어는 소재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 이거는 외워야 된다, 알았지? 루트. 그러니까 이거의 지름, 이거 소문자로 할게. 이 높이를 H로 할게. D제곱 플러스 뭐라고? 4, D, H. 이게 소재의 지름, 블랭크의 지름이다. 근데 이거를 요 설계도 마찬가지지만 암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 안지름이 얼마? 요거 바닥 용기 지름이 얼마? 80의 제곱 4 곱하기 그럼 80 곱하기 얼마? 높이가 얼마? 50이지. 그럼 이거를 루트를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루트 안을 계산하면 88이 얼마? 64. 공두 개 봤지? 그럼 4, 5 얼마? 200에다가 80을 곱하면 28이 16. 공 3개. 그러면 이 루트 안에 남는 게 이리 올라가니까 22,400이죠. 그러면 이거를 루트를 풀어내려 하지 말고, 알겠지? 선택지 푸는 문제니까 이거를 답을 맞추는 연습은 선택지 보고 고르는 연습해야 된다. 자, 선택지 가합원이 뭐 되겠어? 가합원이 103이 돼 있지? 도와줬어. 그 130을 두번 곱해볼게, 알았지? 그럼 이거는 뭐 곱하기 뭘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두 개를 곱해보면 이거와 가장 유사한 거 찾으면 된다, 알았지? 알겠지? 그130두번 곱하면 얼마야? 공두개 놔둘게. 공두개 놔두고 33은 9, 31은 3. 알겠지? 그럼 31은 3. 이거 11이지? 그러면 009, 169지? 그럼 이거는 13, 130을 곱하면 얼마지? 130 곱하기 130을 얼마라, 이건 얼마라고? 16900이잖아, 그죠? 보기 보고 찾는 거야, 보기 보고. 선택지 보고. 그 다음 보기가 얼마 있지? 150이지, 그지? 그럼 150원. 공두개 놔두고, 55 얼마? 25. 이거 하면 7이지. 5, 1. 그럼 얼마지? 5. 이거 얼마? 12지. 그럼 22500이지. 그러면 150 곱하기 150은 얼마야? 22500이지. 그러면 이건 할 필요도 없어. 170 해봐야 이거보다 훨씬 커지지. 맞지? 그럼 찍으라 크면 이거 아니면 요건데 이게 더 가깝지? 그 답은 몇번 찍어야 돼? 150이다, 알았지? 지금 내가 먼저 한 루트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선택지 보고 찾는 연습해라 이 말입니다, 알았죠? 계산이 사용할 수 없는 시험이니까. 됐다, 할게.